네, 오늘은 시험용 유자재를 붙이고 있습니다. 시험용 유자 그 주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몸이 좀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뭐 주문이 일 들어왔으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이 전복 10일째입니다. 여기 이제 탱자에다가 이 유자 눈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. 자, 이거 지금 하는 거를 가지접이라고 합니다. 가지접이라고. 대부분 접은 입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유자접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빼고, 올 10월 말까지 접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유자나무가 귀하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좀, 뭐 비싼 편이죠. 이 한나무에 2만 5천 원 하니까. 뭐 그렇게 싼건 아니죠. 그래도 이제 유자 열매가 정사마이기 때문에 또 씨없는 유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유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린 나무를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지금 저는 이제 뿌리즙을 일부 붙이고 나머지는 이제 가지즙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뭐 여기가 지금 화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트에다가 접안글을 넣어가지고 나무를 100% 살려냅니다. 포트에다가 이제 나무를 넣으면은 그 수분 조절도 쉽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 마르는 햇빛 때 마르는 그런 것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지금 씨없는 유자즙을 가지즙으로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나무는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. Last year, I make the citron tree craft all sale. citron tree one tree $25 in Korea. It's some more many people. Well, it's some sales, some typical. We need a discount, they say. But now everything is price up. And workman, one day working, pay money is $150. Yeah, too many, yeah, now in Korea. It's very more difficult to work. Everything is expensive. 이거 나 이거 해줘야 되는데. 뭐를 해줘? 그 문과 줘야지. 아, 지금은 하지 말라, 아빠. 뭐 10시인데 지금 아, 나 맡아서 하지 이거만 하자, 말라니까. 조금만 하자. 나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는데. 그래. 나 지금 샤워하고 치려고 하는데 아빠 일찍 뛰냐 말이야. 머리 너무 아파. 알았다, 그럼 쉬라.
내가 할게. 내가 다 할게, 뭐. 적히고, 뭐. 오늘 밤 새야지. 일복이 터졌습니다. 일복이 터졌습니다. 빛바창로 농원 사장님, 일복이 터졌습니다. 아이언더스탠드 자스타 유피 유노 프롬미 와이 자스필미 이또브나 버티 워크랜 아이언더스탠드 I understand if you ever change your mind, come back to me and you will why we waiting there and you come back. I understand. I understand. 주 so for believe me when I told you. 아이저스캔스탠 To see you go, you don't. If you ever soya, where? 밖에 있다. 좀 쉬라. 하루대 해야지. 이만한데 하면 안 돼. 쉴 때는 쉬고 하루 때는 하는 거. 여보, 바쪽 좀 거리라. 그래, 모찌를 열어, 모찌를. 거리라, 일단 내가 넣을게. 오늘 새벽 3시까지 하겠는데.
Change your mind. Come back to me. Why just feel me? Open now. But it was great. I understand. 아, 내가 알아서 할게. 꺼내만 놓으세요. 지금, 아, 또, 5분 정도 있다가 가세요, 뭐. 알았다. 알았다. 지금 이 칼이 저희 아버지 때부터 80년간 쓴 칼입니다. 일본에서 만든 칼인데, 칼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는데, 다 닳고 없어졌습니다. 지금, 이런 칼이 이렇게 작아진 거죠.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? 네, 이 나무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만 주 이상을 접을 한 것 같더라고. 이 나무로 이 칼이, 이 칼은 우리 비파창조 나오는 역사입니다. 역사이자 현실입니다.